부러워하는 우정인데 이번 작품을 함께하면서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느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네,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신혼여행지를 그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자, 호흡 어땠나요? 그 정우성 선배님의 그 전매특허 있잖아요. 만나면 이게 되게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밥 먹었어? 맞아요. 이러면서. 따뜻하게 네네. 해주시잖아요. 예. 솔로 밥 먹었어?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니, 이거를 실제로 직관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아니, 가슴이 떨려가지고, 떨리죠. 예. 남자지만 가슴이 떨려서 하루를 되게 스윗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어이, 더워라. 스윗하게. 네네. 막, 저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막 주위에 모기도 이렇게 탁탁탁탁탁 잡아주시고 되게 스윗하면서도 이렇게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연기만 할수 있게 모든 네네네. 조건을 만들어주셨네요, 정우성 씨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있는데 이게 모기를 정우성 선배님이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나, 모기 잡을 때도 얼마나 멋질 일이에요, 그죠? 소리가 탁탁탁탁. 정우성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희 아침부터 고생하신 우리 기자님들께 식사하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기자님들 밥 먹었어? 기자님들 밥 먹었어?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정재 감독께 그렇게 비타민을 많이 챙겨주셨다면서요? 아니, 비타민은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요. 계속 줄게 두고 계속 먹어요. 알아서. 아니, 그 저보다 연출을 먼저 이제 하셨죠. 예. 모자라는 영화로 이제 촬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대하셨어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러다가 체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삼 액기스를 이제 이거라도 챙겨 먹어라라고 했는데 헌트 현장에서 산삼 액기스를 주더라고요. 아, 인삼 받고 산삼으로. 예.